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예쁜 제품들을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데일리룩 브이로그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할 브랜드는 조이 그라이슨인데요.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엄청 가방으로 현대적이고 우리 직장인 여성들이 정말 많이 애용하는 브랜드인데요. 조이 그라이슨에서 2022년부터 이렇게 레디투웨어를 런칭을 했거든요. 좀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느낌이 나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 오늘은 이번 여름 조이 그라이슨의 자켓과 이렇게 예쁜 가방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조이 그라이슨의 이런 라운드 쉐입이 너무너무 예쁜 가방인데요. 바로 트라이베카 백이에요. 이 메탈 네임택이 이 가방의 포인트랍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거든요. 스트랩이 조절이 정말 편하게 이렇게 매듭으로 돼 있어서 크로스로 연출하기도 좋고 숄더로 연출하기도 예쁜 것 같아요. 조이 그라이슨 백에는 항상 이렇게 참도 이렇게 금장 장식으로 고급스럽게 달려 있어서 오픈이랑 클로징은 이렇게 플랩 형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데 안에 이너 지퍼도 있어서 따로 수납도 가능합니다. 하드 지갑에 팩트, 립 소품 두 개에 파우치는 충분히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고 핸드폰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렇게 다 넣었는데도 아주 여유가 있답니다. 가죽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부들부들해요. 무게가 너무너무 가벼워서 심심함 없이 들기 좋은 직장인 데일리백으로 강추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트라이베카 백과 함께 이렇게 여름에 입기 좋은 데일리룩으로 코디도 해봤는데요. 여름 아주 슬림한 느낌으로 나온 트위드 자켓이에요. 이거 진짜 직장인 데일리룩으로 입기 좋겠죠? 몸에 이렇게 라인이 살짝 잘 드러나도록 허리 라인이 싹 들어간 제품이고 굉장히 얇고 시원한 트위드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파임도 브이넥으로 살짝 져 있으면서 단추도 이렇게 트위드 같은 소재에 싸게 단추로 돼 있어서 여성스럽고 좀 세련된 느낌으로 입기 좋은 그런 자켓이에요.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기장감이라서 더 예쁜 것 같고, 이렇게 블랙 컬러의 이너랑, 이렇게 반바지, 니트 반바지랑 함께 코디했는데,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방은 숄더끈으로 이렇게 매주니까 더 예쁘게, 이렇게 한 코디처럼 입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켓은 안쪽에 라이닝이 정말 정말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허리 라인도 살짝 들어가는 실루엣이라서, 이 부분도 정말 정말 예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이트 자켓은 안에 이너를 이렇게 화이트 탑으로 입고 청바지와 함께 코디해도 너무너무 데일리 캐주얼하게 입기 좋죠. 여름에 에어컨 밑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예쁜 자켓이에요. 좀잘 갖춰 입은 듯한 느낌도 나면서 캐주얼하게 입기도 좋고 딱 슬랙스랑 꾸며 입을 때도 정말 예쁘게 소화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라이베카 백은 이렇게 크로스 바디로 해도 정말 예쁘게 연출하기 좋답니다. 짠! 그리고 다음은 어깨 볼륨감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블랙 컬러의 자켓인데요. 이건 역시도 여름 소재라서 굉장히 시원하고 이렇게 고슬고슬한 소재예요. 블랙 컬러인데 마치 안 입은 것처럼 정말 정말 가벼워서 추천드리고 싶은 자켓입니다. 그리고 단추도 이렇게 은색깔 무광의 메탈 소재로 되어 있는 장식이어서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고 이렇게 트라이베카 백이랑 함께 숄더로 이렇게 매칭을 하고 슬랙스랑 함께 코디를 해줬더니 너무너무 도시적으로 세련되게 입기 좋은 느낌이에요. 여름에 출근 룩으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그런 자켓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에 깔끔하게 이렇게 라이닝도 굉장히 잘돼 있고 블랙 컬러의 이너 그냥 기본 니트 같은 거랑 같이 이렇게 입어봤더니 더욱더 깔끔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슬랙스까지 입어주니까 바로바로 출근해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룩으로 입어봤답니다. 제가 여름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원피스 에 이런 끈 슬립이 달린 원피스에다가 자켓을 한번 걸쳐줬는데요. 정말 데일리하고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코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여름에 원피스에 이런 자켓 입고 가방 하나 싹 들어주면 코디 걱정 없이 너무너무 예쁘게 입기 좋아서 추천 드리는 코디예요.
그리고 이 자켓의 볼륨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더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코디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베카 백이랑 함께 코디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이 그라이슨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브이로그에서도 예쁘게 코디를 해가지고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어보려고 합니다. 짠! 다 입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엄청 페미닌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스커트랑 같이 코디해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자켓 진짜 착용감도 가볍고 너무너무 예뻐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팔에 퍼프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가방은 이렇게 짧게 미니까 더 예쁜 것 같아서 오늘은 요렇게 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액세서리는 요렇게 진주랑 골드로 좀 매치해줬고요. 요런 느낌 전체적으로. 그럼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소녀도원 와봤어요. 집 근처라서 오기 편안해가지고 아들내미 같네, 오늘은. 착착착착. 오늘 보라색으로 되면 먹으면 된대. 여기 따라서 먹으면 돼. 라면. 걸으러 왔습니다. 멋져. 와. 아, 튤립인가? 뭐라고? 창포. 어. 오장은날 머리에 창포에 머리 감고 하나잖아. 아. 예쁘다. 저 아카시아는 좋고. 와, 향이 진짜 많이 난다. 아카시아. 아카시아 볼꿀도 있잖아. 오늘의 간단 컬리 언박싱.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거 품절인가 봐요. 전국 품절인가? 아무튼 이거 원래는 플레인 맛이 제일 맛있는데 플레인 맛 너무 품절돼서 제 입고가 안 돼서 요거 시켜봤습니다. 초코 약과 도넛. 이유식 시작했거든요. 야채 처음으로 애호박 먼저 줘보려고 요거 주문했고 무항생제 소고기부터 먼저 한번 줘보려고 소고기 요거 주문했고 맨날 속에서 지겨. 트리플이 사과향 스테비아 토마토. 우유 샀고요. 우유. 바나나. 이거 너무 맛있어요. 카이막. 간단 컬리 언박싱 끝! 으이, 맛있다. 아, 하세요. 아.
옳지?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 먹네. 우리 딸. 아 맛있어. 냠냠. 냠냠. 옳지? 냠냠. 잘 먹었습니다. 끝! 이야!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조이 그라이신의 자켓에다가 화이트 컬러 탑 입고 이렇게 핑크 컬러의 슬랙스 입어줬고요. 이 가방은 이렇게 크로스로 외봤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써왔던 조용히 오래 아주 오랫동안 써왔던 제 캐논 카메라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고치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운전은 착하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코디를 해봤고요. 이렇게 하고 카메라를 좀 고치고 오겠습니다. 그럼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아, 누구야? 묘기생지 있네. 주희야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오늘은 저희 부모님이 발주기로 하셔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혼자 외출을 해봅니다. 여러분 날씨가 완전 여름이에요. 와, 샌들을 신고 나오긴 했는데 맨발톱이 속상하네. 저 근데 너무 기분 좋아요. 와, 저 딱 서면역에 내렸는데 도르라시미카 있잖아요. 도르라시미카 사람들이 직장인이 시경 이러면서 말 걸려고 하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도망쳤어요. 나왔습니다. 캐논. 자, 이제 병원으로 가보자고.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사님이 전화주셨을 때 네. 작년하고 아마 금액이 조금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사님이 엄청 친절하셔서 일단 카메라를 맡기고 나왔습니다. 아, 렌즈가 제가 저 카메라에 애착이 좀 있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면 저 카메라를 고쳐서 쓸지 중고를 살지 고민이 됩니다. 한 30만원, 40만원 막 이렇게 나오면 중고를 사는 게 낫나? 저 카메라 모델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고민됩니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그런데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가면 좋겠다. 근데 가야지 뭐. 집에 들어가려고 요거 사가려고요. 엄마랑 아빠랑 저랑 이렇게 세 명 먹을 거 사갑니다. 세 개에 5,000원. 우선 도착했습니다. 얼른 집에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날씨가 좋은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피스를 좀 입어줬고요. 가방은 역시나 오늘도 이 조이 그라이슨의 백을 매줬습니다. 이렇게 좀 짧게 들어줬어요. 오늘은 딸이랑 남편이랑 같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외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우랑 엄마예요. 오늘은 저희 딸이랑 아이보리 커플룩으로 입어봤답니다. 너무 귀엽죠? 그럼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 여기 봐. 그렇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앉아 있는 편이가. 요즘엔 잘 앉아 있어. 진짜? 자라에 왔습니다. 우선 아기 옷 사려고요. 가볼게요. 짜잔. 윙윙. 이건 어떠십니까? 난 이거보다 이겁니다. 이게 더 예쁘죠? 그리스 느낌. 낙찰!
따뜻한 오. 거랑 어. 히비스커스 약간 새콤한 차 이거 차가운 거 잘했지? 오빠 소 스윗하다 무슨 맛 났다 뭐 왜? 꽃 한번 해준 거 진짜 어. 잘 얘기해 근데 꽃 앞에 그 영상에서 엄청 커가지고 근데 그거 그냥 그대로 내보냈거든 어떻게 생각하는 뭐 이제 슬 알기 시작하네 밝혀지기 시작 점 이제 드러나기 전. 진짜 잘 잔다. 먹고 다 끝날 때쯤 일어나겠다. 그럼 싹 들어가 딱 맞겠다. 싹 들어가서 씻기고 빠빠 메이크업. 씻기고. 지금 내. 아무 좀 이따 씻기고. 씻고 나는 또 공부 하고 가고. 나는 편집하고. 하루가 바쁘네. 열심히 살아야 돼. 난 열심히 살아야 돼. 지금 먹는 거 보니까 와 맞아. 열심히 안 산 거 안 되겠더라. 열심히 살아야지. 이따를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것도 사 입히고. 돈 없어서 못 사 입힌 거 얼마나. 진짜 얼마나 서글프냐 옵니다 옵니다 센스있게 주문해달라고 했는데 와우 센스 오 색깔 진짜 예쁘다 이야 히비스커스 아이스 히비스커스 잘 먹겠습니다 이 동네 제일 맛있는 여기 내가 너무 브이로그에서 소개 많이 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완전 우유. 내가 원했던 녹차 우유 맛이다